먼저 도쿄의 과거를 만나기 위해 아사쿠사 역으로 향합니다. 아사쿠사는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 한 곳인데요. 이곳에서 5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센소지에 도착합니다. 아사쿠사의 상징이자 센소지의 입구, 카미나리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상점가 나카미세도리가 보이는데요. 이른 시간이라 아직 많은 상점이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이곳을 걷다 보니 마치 에도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온 기분이 듭니다. 센소지는 해마다 3천만 명의 여행객이 찾는 도쿄 여행의 필수 관광지인데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며 노포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오후에, 여유롭게 오래된 절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이른 오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사찰답게 많은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도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센소지를 찾는 여행객들이라면 한해 운세를 점쳐보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100엔으로 운세를 뽑을 수 있는 오미쿠지입니다. 100엔을 넣고 소원을 빌면서 막대 가든 상자를 몇 번 흔든 뒤 막대에 써진 번호를 확인해 해당 번호의 서랍을 여는데요.
서랍에서 꺼낸 종이의 내용이 행운이면 종이를 가져가고 애군이면 옆에 행거에 묶어두면 됩니다. 나쁜 운세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재미삼아 한 번쯤 해볼 만한 체험입니다. 센소지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자 가장 큰 사찰로 628년 스미다강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형제의 그물망에 걸린 불상을 모시기 위해 세운 절로 알려져 있죠. 그 역사만큼이나 절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당 마당에 설치된 청동화로에서는 몸에 안 좋은 곳에 향을 쐬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소원을 비는 모든 이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호조문의 양옆으로 길이 4.5m, 무게는 500kg에 달하는 초대형 집신이 눈에 띄는데요. 절 안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용도라고 하네요. 센소지에서 잠시나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오후 시간이 되자 더욱 붐비는 거리. 여유롭게 아사쿠사를 둘러보길 원한다면 이른 시간이나 일몰 전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